대박. 제주의 바람이 이렇게 심한지 상상도 못했어. 어쩔 때는 막 집에서 나오다가 현관문을 이러면 됐어. 빵 굽는 아줌마. 아침마다 와서 빵 굽는 아줌마.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벗으세요. 그죠. 바람이 왜 이런 거예요? 바람이. 원래 이번에 조금 그런 바람이 많이 부는 데입니다. 그래요? 응. 편하게. 어떻게 너무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막 날아가네요. 이 바람이 언제쯤이면 괜찮아진다고? 목요일 넘어요. 목요일 정도면. 목요일. 네. 오늘 수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심하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예, 예, 하고 왔습니다. 대게사? 아, 전 직장에서 먹었어요. 직장에서 지금 중간에. 네. 퇴근하신 거예요? 같이. 아, 그렇구나. 여기 오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은 학교? 네, 학교 체험학습소 맞습니다. 아니, 이분 여기가 그렇게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따뜻한 게 좋으시죠? 네, 오늘 네, 네. 제가 담근 레몬차가 있고요. 제가 담근 귤차가 있어요. 저는 레몬차로. 레몬차. 아, 저는 귤차. 귤차. 저도 레몬차. 레몬차야. 레몬차 두 잔에 귤차 한 잔. 오케이. 근데 딱 이렇게 세 가족분이 너무 화목하고 아, 왜 이렇게 웃으셔요? 아닌가요? 대표로 한 명만 왔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자녀분이 또 몇 명이요? 애가 넷인데요. 둘째예요, 둘째. 애국자시네요. 저는 국방부에 상반해도 될 것 같아요. 아들 세 명이라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들, 둘째 아드님. 우리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왠지 너무 따뜻해. 몸이 잘 따뜻해. 배가 고프실 테니까 빵까지. 어머, 행복해라. 오늘 좀 색깔이 좀 노릇노릇 잘 나왔죠? 네. 어, 아주 먹음직합니다. 맛도 그래야 될 텐데. 맛있습니다. 기자야? 우리 아드님이 인상이 너무 좋고 굉장히 모범생일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둘째 아들이랑 와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안 그래도 오면서 네. 뭐 얘기를 나눴는데 다현이거든요, 이름이? 다현이. 예, 다현이가 꿈이 래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 너무 공부할 것 같이 생겼어. 그런 소리 많이 진짜 많이 돼. 네, 말하게 그래? 생겼다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좀 래퍼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착하게 생겨서 좀 섭섭하다고 그래서 제가 끝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살라고. 예쁘게 낳아주신 엄마. 반전이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네. 멋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갔었어요. 고등 래퍼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알아요. 네. 고등 래퍼. 네, 네. 고등 래퍼에 나왔어요? 네. 세미 파이널까지 올라가가지고. 세미 파이널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Hey, some other person. Like show guess 여기 모르 프로페서. Not happy, gotta keep my pencil. One by me, so in me, mama, no one fuck up, human being, human beings. Can talk about those. 나 오늘 일단 스타를 만난 거네. 아닙니다. 너무 반가워요.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이에요. 아, 저희가 영광이죠. 우리 대배우 송윤아님을 만나볼 수 있어. 저는 사실 송윤아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대배우시잖아요. 깜짝 놀란 게 다현이는 잘 모르더라고. 다현이는 모르죠. 얼굴 뵈니까 알겠니? 모르지. 이모가 지금은 별로 TV에 나오지 않아.
아니 그래도 이 드라마 계속 나오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늘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현이도 여러 갈등을 갖고 여기 왔겠구나. 맞지? 네, 다현이는 그때 그 고등래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좀 일찍 미리 정한 것 같아요. 음악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해서 마음을 정했는데 네. 이제 내년이면 고3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는 음악을 하더라도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그 권유를 했어요. 뭐 실용음악과를 가면 어떠냐 아니면 연기 이런 것도 재밌어하고 연출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네. 영화과를 가면 어떻겠냐 해서 엄마는 혼자 막 검색을 하고 대학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막 하는데 한 달 전인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네. 대학을 안 가겠다고? 예, 예. 오, 진짜로? 네. 저는 중간이었어요, 그냥. 아, 좀 기다려보자. 다현이가 결정을 내릴 테니까. 근데 엄마는 그거를 또 이제 소화시키느라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버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중립적인 네. 태세에서 약간 비겁하다, 그죠? 아니, 오늘 제가 좀 밀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아니, 아들한테 한 번 챙겨 먹고 아빠한테 두 번 챙겨 먹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다현이의 생각은 어때? 래퍼라는 약간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어쨌든 래퍼라는 게 대학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음악을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울로 가서 직접 거기서 그냥 내 나만의 음악을 하는 게 더 그거지 않을까? 약간 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폭탄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게 그죠 너무 쉽지 않다 그죠. 저는 집도 그렇고 다 되게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제 자신도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가장 평범한 길로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아이 놓고 결혼하고 그냥 정말 그렇게만 자라서 네.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늘 안전하고 네. 좀 보수적인 표현을 쓰자면 네. 굉장히 좀 평범하고 네, 네, 네. 이런 길을 네. 인생이 네. 오히려 편안하지 않나 네. 그리고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이들도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제 첫째 아들이 너무 착해거든요. 첫째 아이는 제가 어릴 때 클래식 악기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유하고 할 때에 걔는 단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거의 다 따라주고 정말 엄청 열심히 해주고 네. 또 충분히 그만큼의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과를 보이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길로만 쭉 이렇게 뭐 더 대단한 사람들은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따라주는구나 너무 고마웠거든요. 너무 축복받으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현이 얼굴에 속았어요. 다현이는 얼굴은 다현아, 되게 곱상하고 네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난 널 응원하게 됐다. 네, 그냥 우리 집사람 머릿속에는 네. 대학을 안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솔직히 이해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그게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일단 어머니, 아버님한테 진짜 부러운 건 뭐냐면 다현이가 너무 능력이 뛰어난 어떤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 능력이 그 재주가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만큼 끌어주고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를 때 가장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현이는 이미 이렇게 어린 나이에 특출난 그것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고등 래퍼라는 프로에 나가서 세미 파이널
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친구인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이 감사해야 돼요, 진짜.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다현이가 하는 노력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니까 그런 거 너무 궁금해요. 방금 쇼미더머니 아시죠? 우리 아들도 요즘 쇼미더머니를 그거 하는 날은 밤 늦게까지 보더라고요. 그거 그냥 친구들이 재밌다 해서 봤는데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막 따라 부르다가 그러다가 혼자도 가사 써보고 막 그렇게 혼자 가사도 써보고? 네, 래퍼 대단한데? 아야야야 우와 지금까지 몇 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발매를 한 노래는 발매? 멋있다. 아닙니다. 그 올해 초 3월에 그 처음으로 이제 방송 끝나고 혼자서 7곡을 만들어가지고 발매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낼 곡들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것저것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0곡을 만들어야 겨우 한 곡 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어쨌든 몇십 곡을 집중적으로 작업해야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절 위해서 한국말 해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앞에서 자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이게 문제야.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봅시다. 녹음해서만 들려줘요. 엄마 아빠 앞에서 하는 게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 짧게 조금만. 예, 프레셔, 에이사마드 프레셔, 렉셔, 게시기 모두 프로페서, 패스리에 니 소메스, not hip hop, gotta keep my pants up. What about me, flow with Lee, mama know I'm effed up human being, Cuban links can talk about those. Only thing I got is one about me, you dig? Wow. 무슨 뜻이에요? 아 뜻이요? 아 이게 사실 고등래퍼 끝나고 사실 조금 되게 혼란스러웠던 어떤 점이 혼란스러웠어? 고등래퍼를 하면서 약간 멘토분들 곁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약간 거기 조금 음악 많이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지내보고 그러다가 제주도 와가지고 방송이 끝나니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걸 어른들은 후유증이 있다. 그 좀 괴리라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거에서도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힘듦을 느낀 적도 있었고 살짝 고등 래퍼 할 때는 잠깐 약간 뭐 인기를 해봤자 얼마나 인기였겠지만 조금의 인기였겠지만 좀 겪고 났는데 이게 고등래퍼 끝나고 이게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거를 안 보이니까 잊혀지는 내가 잊혀지는 소위 말해서 느낌? 약간 거품이 빠진다? 그런 걸 느껴지니까 살짝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되게 다른 친구들은 방송 끝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뭔가 뒤에 뒤쳐져 있는 느낌 그리고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내용의 벌스였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마음도 있어? 네. 여기는 왜 서울이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이모가 그랬거든. 이모는 시골에서 살았다 그랬잖아. 고3 때까지. 나 여기 왜 서울 아니야?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다현 군한테도 충분히 지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너무 이해가 되고 고등래퍼 딱 끝났을 때 다현이가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로 가면 안 되냐고 고등학교 그만두고 힙합씬에 가서 홍대에서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설득을 했어요. 네가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늦는 것 같지만 이 시기를 제주도에서 보내는 게 너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달랬죠. 급한 마음을 좀 억누르고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현이는 어때요? 아버지의 이런 생각?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은 제가 그때 서울로 가고 싶다 했던 말이 조금 많이 철이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때 설득을 당해서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래퍼 이후에 우리 다영 군이 막 겪었던 그 혼란스러움, 조급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극복이 된 거예요? 아 확실히 그 처음 앨범 냈을 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풀린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저는 불만보다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너무 좋은 말들을 해주고 되게 진짜 제가 진짜 가슴에 안고 사는 좀 척색인데 안고 살면은 너무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네, 기억이 안 나. 말대로 해주셔가지고 또 반전이야. 아 저는 엄마 너무 착한 아들. 아니 아닙니다. 착해. 안돼. 아, 네. 세상에. 덕분에 지금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지만 네. 그래도 많이 전보단 나아진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끼기엔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실력이 부족해야 돼! 지금 다 오, 내가 실력이 너무 이러면 안 되지. 이모도 물론 아직도 작품을 새로 들어갈 때는 그 첫 촬영까지 예, 그 스트레스 아 그러시구나 아 진짜요? 긴장감과 그 뭐라 그래야 돼? 울렁증 울렁증이 있고 다영 군도 아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너무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으네요. 네. 그 부분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죠. 그냥 한 가지 저의 가치관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각자 그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당장 지금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지금 제주도에 있고 서울에 가고 이게 아니라 다영 군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꿈과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영 군이 걸어가게 되는 길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맞고 틀리단 절대 없지만 래퍼를 하더라도 또 그 사이드에 약간 어떤 그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영화 감독들 세계적인 거장이 된 영화 감독들을 보잖아? 그럼 그분들은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대. 그 말인 즉슨 당연히 연영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공을 살린 분들도 있지만 인문학, 사회학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걸 깊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다영 군도 실용음악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접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곡을 쓰는데도 내가 래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내가 건드릴 수 있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렇게 전문적인 게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지점이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 방향을 열어두고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이 1년을 어떻게 보낼지 너무 기대된다. 저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처음에 자신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짝 좀 극복, 약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가 좀 자신감은 지금도 없는데? 아, 안고 사는 거야. 안고 사는 거야. 다현아, 그거 같아. 자신감과 자존감과 자만심은 난 다르다고 생각해. 잘하고 싶은
싶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오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존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잖아 그리고 난 잘할 수 있어 난 될 거야 라는 될 어떤 거야? 그런 건 자존감인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니고 뭣도 없으면서 나 너무 잘하지 않니? 막 이러면 자만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기도 해야 되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는 나를 더 노력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자존감은 꼭 갖고 있어야지. 그치?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내지 사진 한번 찍어. 그래? 다 같이. 어디 들어갈까? 옛날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저희도 음원학교 TV에서 꼭 봬요. 영화에서 뵙고. 네, 가볼게요. 나오지 마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예쁜데 능력 있고 센스까지 있어. 저런 아들을. 저런 아들 수 없는 탈까?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부러워. I want you to pat me on my back. Wanna give you a piggyback ride. 네가 영을 세며 잠을 잘 때.